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말 멋진 가수입니다. 마음 따뜻하고 정 많은 가수. 요즘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은행골 주민축제는 꼭 하겠다고 이렇게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포로 가는 길의 주인공 강은철 씨를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강은철! 튜닝하는 동안에 여러분 아까 또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릴까요? 박수! 우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강은철입니다. 자, 먼저 노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가? 비둘기공원 너무 좋네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오늘 학생들 연주가 너무 좋아서 저도 밑에서 열심히 봤습니다. 예, 오늘 계속 학생들 연주만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반인데 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요. 제 노래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노래 한 곡밖에 없습니다. 삼포로 가는 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대로시죠? 네, 우리 강은철 선배님. 아주 개인적으로 또 아주 제가 존경하는 형님 중에 또 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오늘 정말 모든 스케줄을 다 제끼고 은행동을 왔어, 축제를. 10회. 은행동 오신 소감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은행골 축제 말만 들었는데 이렇게 너무 좋은 장소에서 너무 좋은 분위기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저도 두고두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추억의 좋은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듣기 잘하세요. 네. 저기, 그 해운권 추첨만 두 분만 좀 해주세요. 의식님의 두 분만, 두 장만 뽑아주세요. 두 분만 뽑는 게 아쉽네요. 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 쌀. 아, 최고 고급 쌀. 두 장만 주시면 됩니다. 네, 한 번 더 뽑아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뽑아주시고요. 자, 짜잔, 짜잔. 자, 두 분을 우리 강은철 선배님께서 뽑으셨는데요. 먼저 뽑으신 분은 2568번. 2568. 2568 안 계시죠? 그 다음 뽑으신 분은 딱 외자부 3번! 3번 하세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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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축하드려, 3번! 3번 보여주세요, 3번! 아, 예, 맞습니다. 저 주시고요. 네, 3번. 네, 해주시면 돼. 이야,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 한 분 더 할 텐데요. 제가 한 번만 뽑을게요, 그냥. 붙여주세요. 불러주세요. 네.
자, 첫 번째 분이 뽑으셨네요. 1674번. 1674번. 1674. 1674. 안 계십니까? 계세요? 어디 1674. 소리 한번 지르세요. 1674. 자, 뒤에 어머니 천천히 오셔. 어, 계단. 아,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오늘 주민축제니까. 하나 더 해드릴게요. 어떤 저 고등학생 둘이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봐. 아니면 아빠 엄마가 오픈을 했나 봐요.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은근슬쩍 와서 저기 죄송한데요. 홍보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보니까 빅사이즈 스페셜 아이스커피 1500원에 스페셜 빅사이즈 오픈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구경 오셔서 또 여기 오셔서 커피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고등학교 학생 두 명이서 꼭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저 강은철 선배님 곡 중에는요 물론 3%로 가는 길이라는 노래도 참 좋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는 내 잘못인가 라는 노래가 아주 명곡이 또 있거든요. 어,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이때 박수 한번 막 쳐주셔야 내 잘못인가 노래 한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예정이 없었는데. 네, 그러게 말입니다. 2번 다시 해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좀 짓궂죠. 예. 즉석에서 막 하니까. 네, 그래도 우리 저 강은철 선배님은 다 이해했고요. 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죠. 오늘 분위기에 네.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준비를 안 했는데. 아니요, 아니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네, 학생들은 지금 다 간 거, 저 어차피 왼쪽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있고, 우리끼리 지금 낭만 콘서트처럼 다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만 딱 보이고 있어요. 내 잘못인가 예. 딱 맞을 거예요.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내 네. 잘못인가 강은철입니다. 간절한 소망 하나 사랑할 사람 진정 원했었네 바람의 꽃이 차 날아온 너이 세상 어른 기고 이런 걸 씨앗을 키우던 그대여 내 가슴 빈터에 새처럼 지친던 그대여 이제와 어디 가니 이제와 어디를 보니 인정 잘못이나 살결을 파고드는 그리움은 갈수록 깊어가는 아픔인데 마음을 적시는 추억만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한 밤 너무 좋았고요.
사실 어젯밤 상당히 설레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비둘기 축제에 참석했던 선배님이 우리 비둘기 축제에 초대받으면 출연료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가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비둘기 공연에 가면 오시는 우리 저 관객분들 중에 여성분들 100% 미인분들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어젯밤 잠도 설치고 상당히 설레서 이렇게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우리 선배님 얘기는 아마도 작년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자,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합창했으면 좋겠는데 좋죠? 네, 언덕에 올라란 노래 우리 다 기억하시죠? 가사 기억 안 나시면 랄랄라만 조금 크게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자, 언덕에 올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은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오세요. 오늘 시간이 9시까지 딱 된 거라서는데